안녕하세요 여러분, 킹카채널의 볼링입니다. 일단은 제가 손에 들고 있는 볼은 10월 15일에 출시하는 퓨어 MB라는 볼입니다. 오늘 영상은 이 퓨어 MB를 리뷰하면서 블랙이도 3.0 포이즌과 비교하는 영상을 찍어 볼 거고요. 이전 영상에서는 제가 햄머퍼플 한글판 이벤트를 통해서 여러분들한테 볼을 나눠드린다고 했었는데, 이번에도 너무 많은 분들이 또 댓글을 달아주셔서 제가 진짜 몇 분을 추려서, 마음에 드시는 분 몇 분 추려서 지금 또 구독이 돼 있는지 아니면 이전 영상들에 좋은 댓글을 달아주셨는지 확인하는 절차에 있습니다. 그래서 조금 뽑는데 시간이 좀 걸렸고, 이 영상이 올라가고 또 며칠 뒤에 바로 뽑아서 그 당첨자를 발표할 거니까 좀 기다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제 바로 이 블랙이도 3.0 포이즌이랑 퓨어 MB를 두 개를 같이 비교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퓨어 MB가 이제 막 나온 뜨끈뜨끈한 볼이라고 해서 제가 이거 너무 좋아요, 이거 뚫으세요, 이거 아닙니다. 두 개를 확실하게 비교를 해서 어떤 볼이 더 강하고 어떤 볼이 뒤에서 더 잘 오고 핀이 더 잘 차는지 그거를 비교해드려서 여러분들한테 맞는 볼을 뚫으시는 게 저의 목적입니다. 그러면은 바로 이 따끈따끈한 퓨어 MB로 바로 한번 쳐보겠습니다. 일단 어쨌든 솔리드 재질의 볼이다 보니까 35에서 한번 조금 내보내서 한번 쳐볼게요. 지금 정비는 41비트 하우스 패턴입니다. 자, 35 써서 4번 보고 한번 굴려보겠습니다. 자, 일단 4번을 보고 굴렸는데 첫 느낌은 나쁘지 않았던 것 같아요. 그냥 스트라이크만 나오는 지금 영상은 아니에요. 그냥 첫 투구 굴렸는데 스트라이크가 나왔습니다. 그러면 바로 블랙이도 3.0 포이즌으로 똑같은 라인에서 한번 굴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퓨어 MB 같은 경우에는 이제 막 뚫었기 때문에 어쨌든 이 기름이 많이 안 묻어있는 상태다 보니까 더 강하게 뒤에서 왔다는 점 살짝 참고해서 봐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러면 바로 똑같은 라인에서 블랙이도 3.0 포이즌 한번 쳐보겠습니다. 자, 둘이 똑같은 자리, 똑같은 라인, 스파트까지, 브레이크 포인트까지 정확하게 똑같이 지나갔어요. 실토 안 하고. 그랬을 때 약간 뒤에서 들어오는 반응은 비슷하다, 뭐가 더 좋다, 뭐가 더 세다가 아니었던 것 같아요. 일단은 블랙이도 3.0 포이즌은 어쨌든 제가 몇 번 쳐서 기름이 묻어있는 상태지만 아직도 뒤에서 강하게 들어와주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죠. 근데 퓨어 MB랑 같은 라인에서 쳤을 때 똑같이 들어와주는 걸 보니까 비슷한 것 같아요. 확실히 뒤에서 이 꺾임은 비슷한 것 같다. 그러면은 퓨어 MB로 다시 한번 똑같은 라인에서 한번 쳐볼게요. 자, 35에서 다시 한번. 좀 안쪽인데 이번에는 제가 좀 많이 안쪽을 놓은 것 같아요. 많이 안쪽을 놔서 아예 바깥으로 나가기도 전에 꺾였죠. 자, 그러면은 여기서 어떻게 해야 된다? 블랙이도 3.0 포이즌도 똑같이 안쪽을 놔보겠습니다. 안쪽을 놔서 만약에 퓨어 MB 같은 경우에는 원투로 안 넘어가고 가운데로 들어갔잖아요. 블랙이도 3.0 포이즌이 안쪽 났을 때 원투로 살짝 넘어간다, 아니면은 안쪽 기름자리 타고 밀려간다, 이러면은 퓨어 MB보다는 3.0 포이즌이 덜 예민하다는 말이 되겠죠. 그럼 똑같이 한번 쳐보겠습니다. 똑같이 35에서 안쪽 투구를 해야 되는데 제가 할 수 있을까 모르겠네요. 자, 똑같이 안쪽이에요. 자, 여러분, 이렇게
두 개의 공을 가지고 비교를 했을 때 확실히 다른 모습이 나오잖아요. 퓨어앤비 같은 경우에는 좀 더 넘어갔고 블랙이도 3.0 포이즌 같은 경우에는 안쪽을 놨을 때 더 밀려가서 아까 바깥쪽으로 놨을 때보다 얇게 들어가는 모습을 볼 수 있었습니다. 자, 그럼 여기서 무슨 차이가 있냐? 퓨어앤비 같은 경우에는 똑같이 안쪽을 놓든 바깥쪽을 놓든 강하게 들어와주는 모습을 볼 수 있었고, 블랙이도 3.0 포이즌 같은 경우에는 바깥쪽을 놨을 때도 강하게 들어와줬고 안쪽을 놨을 때는 기름 타고 길게 밀려가는 모습을 볼 수 있었어요. 그럼 결국에는 퓨어앤비가 블랙이도 3.0 포이즌보다는 조금 더 예민한 편에 속한다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조금 더 강하게 들어오거나 좀 더 예민하게 반응하는 볼이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치는 것만 보여드리는 게 아니라 여러분들한테 이 볼도 한번 보여드릴게요. 이 색상도 한번 보시고 여러분들이 이 또 색상 때문에 사시는 분들도 있기 때문에 이 모양을 잘 봐주시길 바랍니다. 이렇게 퓨어앤비 마크 햄머 로고에다가 이렇게 지공은 핀 가운데에 두고 뚫었습니다. 근데 요즘 솔리드 볼이 많이 나오고 있잖아요. 그래서 솔리드 볼이 진짜 너무 잘 나오고 색깔도 좀 되게 예쁘장하게 너무 좀 마음에 들게 나온 것 같아요. 솔직히 모양은 또 되게 괜찮은 것 같아요. 그러면은 퓨어앤비로 세 쪽을 더 내려볼게요. 35에 섰었으니까 38 한번 서볼게요. 38에 서서 3번 반 보고 약간 이것도 기름자리 한번 태워볼게요. 자, 여러분 제가 진짜 이게 웃긴 게 오늘 진짜 웃긴 게 뭐냐면 스트라이크만 치는 영상을 보여드리면 여러분들이 뭐야 도대체 사람이 좋은 거야 볼이 좋은 거야 이렇게 착각할 수 있잖아요. 근데 저 실투도 하고 안쪽도 놓고 바깥쪽도 놓는데 이게 다 스트라이크 나와. 진짜 내가 실투를 사람이 좋은 건 아닌 게 확정이 났어. 볼이 좋은 게 맞는 것 같아요 여러분. 여기도 3.0은 좀 기름을 묻으니까 조금 아까보다는 좀 늘어지는 면이 갑자기 생긴 것 같아요. 기름을 조금 더 잘 먹는다. 볼이 조금 더 뭔가 매끈해진 느낌이에요 기름을 닿았을 때. 근데 퓨어앤비 같은 경우에는 오늘 막 들어와서일지는 모르겠지만 기름이 막 이렇게 범벅이 되는 느낌은 아니에요. 약간 흡수해서 기름이 지금 막 엄청 묻어있는 느낌은 아닌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볼은 예민하고 뒤에서 강력하게 들어오지만 이게 막 밀렸다가 돌았다가 이런 볼은 아닌 것 같아요. 확실하게 뒤에서 돌아와주는 건 어떤 레인이든 확실하다라는 볼이 증명된 것 같습니다. 그럼 다시 한번 퓨어앤비로 한번 쳐볼게요. 자, 40쪽까지 한번 내려가서 쳐보겠습니다. 40쪽 마흔입니다. 마흔. 자, 퓨어앤비 와. 아니 진짜 확실한 건 이제 막 뚫은 볼들이 확실히 좋긴 한 것 같아요. 이제 막 따끈따끈한 그 볼들 있잖아요. 그런 볼들이 또 너무 좋기는 한 것 같아요 여러분. 그래서 뭐 비교는 솔직히 이제 더 이상 할 필요는 없는 것 같고 퓨어앤비를 치면서 이 퓨어앤비에 대한 장점들만 조금 쏙쏙 집어서 한번 더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퓨어앤비를 들고 40쪽에 서서 다시 한번 쳐볼게요. 자, 좀 집중해서 바깥쪽으로 나가도 돌아오네. 아 진짜 나 진짜 이렇게 너무 좋다 이러면은 진짜 안 되는데 볼 진짜 좋은 거 맞는 거 같아. 나 이거 매번 칠 때마다 이거 아니 원래 근데 이때쯤이면 템핀이 진짜 쓰는 게 맞아요. 템핀이 서서 여러분 이제 이게 퓨어앤비도 조금씩 기름 먹어서 늘어지니까 템핀이 좀 쓰긴 하는 거 같아요 이렇게 말을 할 타이밍이 왔는데
안 서요. 텐핀이 지금 제가 쪽수를 내려도 텐핀이 안 서고 올렸을 때도 더 강력하게 핀 슈라이 되는 모습을 볼 수 있었잖아요. 그러면은 한 번만 더 쳐보겠습니다. 이번에 만약에 예민하게 반응하거나 핀이 남는다 그러면은 한번 일단 해볼게요. 여러분 한번 보세요. 와 이거 자 집중해서 아니 어떻게 말하자마자 피닛은요 말했잖아요 여러분. 그러니까 이런 상황이 그러니까 생기긴 생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지금 거짓말 하나 없이 여러분들한테 리뷰를 하고 여러분들한테 볼 치는 모습을 보여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이 퓨어 MB 같은 경우에는 제가 장점을 딱 쏙쏙 집어서 말씀을 드리자면 이거는 여성 볼러분들이나 이제 아대 끼신 스트로커나 이렇게 조금 위에서 치시는 분들 있잖아요. 그런 분들이 치면은 진짜 좀 진짜 잘 치실 것 같아요. 스피드가 좀 나오시거나 하면은 일단 핀 차는 게 너무 좋은 것 같아요. 핀 차는 게 너무 좋아서 그런 분들이 뚫어서 쳐보시면은 좋을 것 같습니다. 일단 색상 자체가 보라색, 검은색, 뭐 핑크색, 노란색 이렇게 다 섞여 있어서 솔직히 이 공 굴리잖아요 여러분. 어지러워요 진짜. 너무 이쁘게 굴러가. 막 회전 많은 사람들이 막 굴리면은 또 이게 화려하게 굴러가는 그 모습 여러분들 그 맛에 볼링 치시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번에 또 MK가 퓨어 MB 색상을 또 딱 꼬집어서 딱 좋은 색상들만 또 꼬집어서 잘 섞어 놓은 것 같아요. 또 이 로고까지 노란색으로 해서 여러분들이 딱 이 영상을 보시고 와 저거 내 거다 혹은 나한테 잘 맞을 것 같다 나 강한 볼이 필요했어 핀 잘 나가는 강한 볼이 필요했어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은 이 퓨어 MB를 뚫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렇게 블랙이도 3.0 포이즌이랑 퓨어 MB 비교하는 영상을 찍어봤고요. 그래서 다음 영상에는 어쨌든 제가 여러분들한테 빠른 시일 내로 그 한글판 햄머 퍼플 당첨자를 발표할 거니까 늘 구독해주시고 시청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도 시청해주셔서 감사하고 다음 영상에는 더 좋은 모습으로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